짜파게티를 한번 먹어봐야겠네. 뽀글이. 진짜 군대 때 많이 먹었던 건데. 6월 7일까지? 얼마 안 남았네 이거. 빨리 먹어야겠다. 이렇게 옷좀 시간이 된 거는 위에가 이게 뜯기가 힘들어. 이거 잘해야 돼. 새 거는 잘 뜯겨지는데 위에는 잘 뜯어야지 뽀글이는 완성되는 겁니다. 제일 기본이 위에가 잘 뜯어져야 돼. 봉지가. 우선 라면을 이거 4등분 하는 게 좋아요. 4등분. 4등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. 잘못해다가 여기가 터져요. 여기가. 4등분은 약간 대각선으로 했어요. 대각선으로. 이거 같은 건 비닐 잘못 뜯긴 거예요. 깨끗하게 뜯겨야 되는데 이렇게 뜯기는 건좀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. 이게 잘 밑으로 갈수 있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건 나중에 넣는 거, 나중에.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. 김씨 피우기 위해서. 짜파게티만 먹으려고 그 노력한 거. 이건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찰랑찰랑하게 해야 돼요. 내신 이거는 물을 다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버려야 돼. 한 물은 한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면이 좀 굵어갖고 좀 오래 있어야 돼 이거는. 집게가 없을 때는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위에. 근데 이거 잘해야 돼. 집게로 하는 거 이거 하고 또 뜨는 게 뭐냐면 잘못하다가 물이 이렇게 쭉 샌다고. 아 이거 은근히 맛있더라고요. 누룽지 아침에 먹기엔. 이거는 그냥 배고프니까. 이봐요, 내가 잘하라고 했죠. 물 있는 것 봐, 이거 물샌것 봐. 에이. 닦아야겠다. 잘 익었네요, 이거. 너무 잘 익어요. 진짜 군대 있을 때딱 근무 갔다 오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제일 맛있어, 짜파게티가. 프레이크 소스. 프레이크 소스. 이거 열기로 자동적으로 익어요. 비빌 때. 가리 스프 이게 제일 중요해. 이게 우선 밥만 넣어주고 잘 비벼줘야 돼요. 그리고 국물이 좀 이게 아 국물 이만큼 나왔는데 국물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잘 비벼줘. 이렇게 넣고 살살 저어주면 돼요. 너무 세게 저어갖고 막 봉지 찢어지니까 살살 저어갖고 씩씩하면 됩니다. 이게 참 군대 있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지금도 배고프니까 맛있겠죠. 오랜만에 먹는 짜파게티 뽀글이. 마지막으로 올리브 기름. 이렇게 넣으면 한번 살짝 더 비벼주면 끝. 짜파게티. 역시 짜파게티야.